아, 당신아집니다. 오늘 또 재밌는 거 알아보죠. 아, 키보드 하나 보다가, 아, 재밌는 거 있어가지고, 보는데, 이제, 골프장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같아. 골프장에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한번 봅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도 수입돼서 나와가지고, 골프장에 좀 뿌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륜이라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어디 갔지? 여기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야, 그 그림 파일을 그걸 안 켰네. 쥬미스를 안 켰네. 쥬미스를 키고 한번 봐드릴게요. 자, 하여튼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런 제품이 골프장에서 이렇게 깠던데 타고 다니는가 봐. 이렇게 뭐다 하나 둘셋네 개다 있겠죠. 코드 모드하니까 아무래도 뭐 모드가 250W짜리 4개만 하더라도 하나 둘셋네 개만 해도 1000W 아닙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되게 센 거예요. 센 거. 그다음 뭐 350W만 해도 네 개면 1400 정도 될 건데, 뭐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한번 봅시다. 골프장이고 이렇게 우즈네요. 우즈가 이걸 타고 다닌다. 합성한 거죠? 합성한데 그래서 하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골프백 뭐 이거 초상권 이런 거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네요. 저 보면 60볼트에 18A입니다. 60볼트. 60볼트면 상당히 스펙 사양표 보면 우리가 스펙 사양표를 제가 하나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60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죠. 이쪽. 전압 빠르고 뭐다 좋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60볼트 같은 경우는 최대 맥스. 그러니까 60볼트 배터리를 넣으면 자체가 비싸지거든요. 60볼트를 넣었다는 거는 비싼 겁니다. 아, 요거는 자체가 60볼트가 힘이 좋습니다. 스피드도 빠르고 힘이 좋아요. 18.2A는 18.2 곱하기 18 곱하기 2 하세요. 그냥 곱하기 2 하면 얼마 36km나 탈수 있다는 겁니다. 36km는 주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양식표 대놨네. 36km 주행 가능하고 시속은 25km. 안전하게 탈수 있네요. 충전 시간 6에서 8W. 모드는 1500W니까 1500W 나누기 4 하면 그죠? 43, 12, 350W 정도, 320W 정도 된다는 거네요. 한 모드다. 그게 4개나 박혀 있으니까, 사륜 구동이라 보면 돼요. 우리가 호란도 사륜 구동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륜 구동입니다. 1500W. 괜찮습니다. 길이는, 차체 길이는, 147에 1.5m에 77에 33. 그닥 크진 않네요. 그래도 1.5m 정도 되네요. 재밌게 탈수 있겠네요. 65km 뭐, 이렇게 되는데. 중량 60kg. 와, 무게는 상당히 무겁죠. 모다 4개가 박혀 있으니까. 길이는 요렇게 골프백 멜수 있게 이렇게 됐고, 중국 공장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이런 사진. 키보드 만드는 공장에서 모다 받아서 이렇게 또 따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고 있고, 가조립해서 요렇게 골프백을 여기다 하나 갈고 여기다 하나 갈아서 백 달아서 이제 골프장에서 탄다. 아, 이런 거고. 골프장이 이제 산이 높잖아요. 산이 이렇게. 언덕 산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굽혀진 산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골프를 안 치러 다녀서 잘 모릅니다. 이쪽에 가는데, 요런 게 모다가 하나, 둘, 셋, 네개 박혀 있으면 충분히 올라가죠. 사람 한명 정도 이렇게 타면. 그죠? 타고 올라가면 충분히 갑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계기판 여기 하나 놔두고, 여기 텀블식으로 손가락으로 누르면 앞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지금 요 발판에 좌우하면서 약간 그 우리 전동 휠처럼 누르면 가압으로 인해서 이 휠이 비틀어지면서 약간 조향을 하는 그런 식의 장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쪽을 보니까 이렇게 몸을 비벼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 그런 것 같아요. 별거 없고, 여기 충전구고.
그죠? 10인치 못 하네요. 10인치, 10.5인치, 10.5인치요. 바퀴가 25cm 정도 됩니다. 25cm. 발판 있고, 그쵸? 아까 사이즈 나왔으니까 모다가 4개가 마음에 들고, 두 번째는 60V라서, 파워가 세다는 게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돼 있고. 재밌게 생겼죠? 하는 거 한번 다시 봅시다. 하는 거 한번 다시 보고, 몸을 비비면서 이제 조향을 하더라고. 그죠? 모다가 4개 있어서 힘은 좋을 겁니다. 킥보드가 직영상 1인 타고 다녀도, 재밌긴 재밌겠네. 핸들 손잡이 빼고 차에는 막 사이즈 보면 넣을 수 있을 사이즈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RV 차예요. 재밌겠죠? 그렇게 보고 지어놨고, 뭐, 배터리도 18A 정도면 적당히 들어있고, 비비면서 타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발이라 가지고 넘어질 확률도 킥보드보다는 훨씬 적겠죠?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게 48V였으면 0L인데, 60V 배터리를 집어넣고, 모다 4개를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게 탈수 있는 레저 상품이 되죠. 골프장에서도 탈수 있다면 타면 되는 거. 요 킥보드 만드는 애들하고 연관이 있는가 봅니다. 요 킥보드. 요 킥보드 만드는 애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킥보드도 보면, 보시게 되면 쭉 내려보면 부품들이 다 있죠. 요런 일반 캘리퍼 부품들에 있고, 이 킥보드는 부품들이 이렇게 짜갈라져 있어서 괜찮은데, 디자인도 괜찮고요. 보니까. 특정 업체에서 만드는 것 같은데, 관심있다. 외발로 돼서 한쪽만 포커가 있습니다. 한쪽만 포커가 있고,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들여서 만들었죠. 그래서 단가가 싸진 않아요. 그만큼, 퀄리티나 다른 저급보다는 돈을 많이 좀 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브레이크는 일반 브레이크 캘리퍼, 돼 있어서, 그렇게 제동력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유압을 달아줘야지, 이 정도면. 모다 2개 달린 거는 유압 달아주는 게 맞습니다. 얘들 캘리퍼는 솔직히 약해요. 약한데, 그냥 다, 이렇게 달아주면 집에서 와서, 우리가 들고 와서 유압 달면 되니까. 보통 일반인들이 100% 유압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에 100은 그렇게 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더잘 팔리고, 돈이 더 남죠. 그 다음에, 얘는 디자인이 좀 빠꾸면서, 이뻐요. 이쁜데, 지금 특이한 디자인이라서, 말을 잘못했는데, 특이한 디자인이라서, 이때 해당 업체에서 부품을 꼭 공수를 받아야 돼요. 발판에 약간 아크릴로 해가지고, LED 이렇게 내서 이쁜 게 포인트로 줬죠. 괜찮습니다. 이런 거. 요거는 일단 무난한 일반 킥스탠드인데,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부품이 많아서 저는 나름 좋아합니다. 특이한 거 해놓으면 또 부품 가기 힘들거든. 근데 얘들 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빼서 디자인 이쁘게 하려고 특이하게 뺐고, 쇼바브도 요 부분 또 부품은 얘들 집에서 구해야 됩니다. 핸들은 접히지 않는 거네요. 접히지 않는 건데 크게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폴딩부는 무난하게 돼 있고, 디자인은 조금 됐고, 후미등 라이트가 없네요. 라이트가 없고, 일단 무게적인 부분도 30kg가 넘을 것 같고요. 자, 요거 같고, 휠이 이 지지대가 한쪽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나중에 사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부품은 뭐 요런 부품들, 요런 부품들, 케이스 바이도 있네요. 이렇게 발판, 앞판, LED, 잔바리 부품, 뭐 라이트, 디스크, 이렇게 라이트, 잔바리 부품, 유압 브레이크도 있고, 속도 조절기도. 이렇게 보십시오. 예, 보면. 이렇게 짐칸도 이렇게 실어가지고 다니네. 이쁘네. 그런데 이제 모다가 한쪽만 달려있어요. 보세요. 보통 이 쇼바 포크가 이쪽에 두 쪽, 한쪽 있잖아요. 그럼 반대편에도 이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디자인 이쁘게 하려고, 이쪽에 반대편에 쇼바가 없어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조금 특이하면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좀 특이하면서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것도 달아 가지고 파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터리, 보조 배터리 함으로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보조 배터리 함이 케이스가 이렇게 돼 있고, 요런 링크는 뭐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런 케이스는 있네요.
그러니까 케이스도 들어가면 방수가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케이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오다가 이상한 길로 샜는데 얘도 이렇게 풀어서 아사를 풀고 릴리버 같은 거를 집어넣고 요거 요런 거 가데를 집어넣고 그죠? 가데를 집어넣고 빨리 해라 빨리. 이렇게 이거를 보조 배터리 함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렇게 케이스를 만들어서 쓰네. 오다가 이상한 길로 빠졌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보고요. 얘는 디자인이 이쁘고 모두 두개 달렸기 때문에 괜찮고 쇼바도 이쁘고 다 좋아. 다 좋고 이런 부분이 조금 결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기 때문에 수리하기는 위에 배가 딱 따지는 케이스였나 그제? 위에서 아까 부활판을 딸수 있는 케이스면 좋은데 측면에서 딸수 있는 케이스면 제가 좀 싫어합니다. 이건 안 따봐서 제가 모르겠지만 아까 LED 있었을 때 그죠? 한번 볼까요 얘도? 그렇지 이렇게 봐봐 얘는 뭐다도 한쪽만 달려서 이쁘긴 이쁩니다. 단종만 안 되고 꾸준하게 뽑아준다면 유압 브레이크 달렸네요. 한쪽만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한쪽만 지지돼서 특이합니다. 의자도 달릴 수 있고 괜찮네. 유압 브레이크 이걸 달아줘야지. 그렇지 유압 브레이크를 달아줘야지. 핸들도 접히는 건데 약간 저가 핸들로 들어가 있고요. 삭 빠진 괜찮게 잘 돌렸네. 그렇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52V 60V짜리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양도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다 동시에 해버립시다. 모다가 빠꾸만 건데 이 집에서밖에 구할 수가 없고 두 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모다 두개 달려서 여기 52V 60V면 여기 측면에서 여기 봐드리면 사양표 있죠? 오른쪽에 사양표. 사양표 보면 내가 60V, 52V 전압은 높을수록 좋다 그랬죠? 전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전압이고요. 몸이 7, 80kg, 90kg인 사람 타도 언덕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USB 이런 거 필요 없고요. 1860 건전지 중국산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USB 충전기 이거 있는 거 아닌 거뭐 그닥 의미 없습니다. 안 쓰시면 됩니다. 홀딩부는 이쪽에서 이제 접어서 이쪽에가 접었다 펴졌다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이하 유격이나 아니면 파손 부분이 좀 덜하게 위쪽에서 잘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마디 부분에 유격만 안 생긴다면 마감만 퀄리티만 좋다면 이런 구조도 괜찮습니다. 이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설 타야 됩니다. 브레이크가 지금 사진상으로는, 아까 동영상상으로는 유압이 들어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브레이크는 두개 있으면 좋고, 유압이 들어있으면 좋다 그랬죠. 근데 두 개가 있고, 유압은 아니어서, 얘는 출력이 센데 유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압으로 갖고 와서, 사갖고 와서 유압으로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압 달아주면 달아주는 대로 쓰면 되고, 라이트는 그냥 짠거 한발 들어있네요. 후라시, 휴대폰 후라시 같은 거. 들어있고, 봉대는, 그냥 그런 것 같고, 위에, 뒤에는 LED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물받이, 플라스틱 물받이 하나 달려있는 것 같고, 특이한 제품은, 이제 여기 C형 포크, 모다 지지대가 한 발로 돼 있다. 그리고 돼 있고, 52V고, 60V이기 때문에, 전압이 상당히 세다. 그래서 모다 1000W짜리 두개 박아놓으면, 언덕은 웬만한 데는 다 올라간다. 2000W네요. 그죠? 모다가 이집 거는 이쁘다. 그 대신 특이한 게 요런 또 쇼바 있죠. 요런 쇼바. 요런 쇼바도 좀어좀 가격 있는 곳에 좀 씁니다. 좀 특이하게. 그렇게 또 디자인도 나쁘지도 않고 스프링 줄줄줄 이상하게 내려온 것보다 요런 거 하나 정갈하게 있는 게 낫죠. 근데 요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부품 구할 때 상당히 디테일해야 되고 이 모다도 부품 구할 때이 집에서만 의존을 해서 구해야 된다. 조금 부르는 게 갑이요. 구하기도 니 맘대로. 내가 줘야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죠. 이렇게 돼 있고. 말 팔렸는지 모르겠는지, 말좀 팔렸을 겁니다. 그래도. 디자인이 이뻐서 가지고, 수입 업자들이 가지고 가는 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뭐다.
반대쪽에는 이제 뭐다 지지하는 데가 없죠. 원래 이렇게 쇠판때기가 나와서 이렇게 얘를 지지해야 되는데 얘 지지를 안 하고 있죠. 디자인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한쪽만 이렇게 깎아서 D자로 깎아 내렸죠.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력도 그렇게 저가로 해가지고 나가리 시킨 건 아니고, 핸들 부분이 아까 전에는 싸구려 아니면 안 접히는 걸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아쉽습니다. 요걸 좀 접히게 해줘야지, 단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단가 아껴버리면 다 디자인 이쁘게 뽑아놓고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의 퀄리티가 이제 보증이 돼야 된다. 부품은 있다. 길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상관없고, 발판이 위로 따지는지 밑으로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방수는 좀 그렇지만 위로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수리하기 편하거든요. 계기판은 일반 시중에 흔한 계기판을 썼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이거 부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부품 단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품 잘 썼어.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더 좋은 계기판도 있지만 부품을 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품을 좀 봐야 됩니다. 이건 뭐 합성한 사진 같은데 이렇게 집에, 집안에서 충전하면 안 돼요. 집안에 충전하면 중국발 건전지나 아니면 뭐 일단 전지란 자체가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충전할 때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 진짜 희박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불이 나면 이게 아파트여면 다 타버립니다. 여기 집이 다 타버리고 아파트 2층까지 다 타버리기 때문에 절대 집에서 충전하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동 킥보드는 집에서 충전하는 거 아닙니다. 다 전동 킥보드, 모든 전동 킥보드는 매뉴얼에 집에서 충전하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내에서 충전하지 말라고. 그것들을 세게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왜? 알아야 되니까 일단.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매뉴얼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고 충전은 밖에서 하시고. 자, 외발로 한쪽이 이렇게 없는 그런 타입이라서 이쁘다. 좀 특이하다. 특이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나 들고 다니면 괜찮습니다. 뭐돈 발라서 디자인 넣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 집에는 이렇게 딱 돈을 들여서. 브레이크가 자꾸 눈에 걸핀이지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미등도 조금 넣어줬으면 괜찮았는데 여기서 단가 절감이 조금 했네요. 그죠? 이런 부분의 마감 퀄리티나 이제 강도적인 부분은 어떻게 뭐 그리고 뿌지고 볼수 있지 않는 이상 정확히 모른다. 그냥 중국발 쇠판때기다. 쉽게 부러지진 않지만 최소한 부러진다라고 생각하고 타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이고 브레이크가 자꾸 눈에 걸핀네. 이런 거 달아서 이제 탈 수도 있고, 의자 달아서 탈 수, 의자 다못 다는 킥보드도 좀 있거든요. 의자 달 수 있어서 타는 킥보드면 그것도 플러스 가산입니다. 못 킥보드 사고 의자 안 달려가지고 사람들 시급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특히 30, 40대 사람들은 의자 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뒷발 올릴 수 있게 윌리바 이런 거 깔았고, 이렇게 깡통 하나 달아서, 박스 하나 달아서 탈수 있고. 요런 똥볼, 사이드 똥볼 LED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브레이크 등을, 여기 달려야 될 브레이크 등을 배치한다는 건데 요런 게 있어야 됩니다. 두개다 달았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하나 달려놨네요. 그리고 요거는 자전거 쪽 스템인데 핸들인데 접히질 않죠. 요게 꺾여서 접혀야 되는데 접히질 않죠. 그래도 뭐 유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점은 있고 그렇습니다. 딱 접히는 거면 여기 접히는 부분에서 핸들이 타타타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제일 완벽한 유격이죠. 유격 잡는 거죠. 핸들을. 그렇게 돼 있고, 디자인은 이쁘다. 돈을 좀 들였다. 이 사람이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런 디자인까지 뽑았는데, 일반 쓰레기급보다는 훨씬 나은 디자인이다. LED까지도 포인트를 줘서 조금 더 이쁘게 좀 올렸다. 지금 보니까 뭐, 대량으로 뽑고는 있지만, 그리고 모다가 이게 반분할되는 건지 뭐, 모다가 좀 특이하지. 이제 것만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특이한 것들은 좀 좋긴 좋은데 나 아니면 너한테 부품을 안 주겠어 이래 돼 버리면 절대 이 집에서 부품을 못 구합니다. 판매자한테 의존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부품에 대해서 내 본인의 자율적으로 부품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희박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LED 들어오고 모다 달렸고,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품 수급만 조달이 원활하고 그렇게 된다면 약간 괜찮은 제품입니다. 제품도 특이하고 그죠? 그렇게 보면 중국발 제품 치고는 완전 저렴하거나 그렇게 싼티 나거나 허접 디자인은 아닌가 싶다. 디자인은 좀 넣었지만
좀 저렴하게 팔고, 52V를, 52V, 그죠? 52V에 20V. 보통 52V, 52V, 20. 아, 배터리 있죠? 배터리 사양. 20A 하면 저기 배터리 보십시오. 배터리. 오른쪽에 배터리 있죠? 여기 배터리 암페어가 높아서 20A이면 한요 정도 들어가거든요. 상급, 좀 많이 넣어준 편이에요. 그래서 52V고 60V고 전압도 후리치기 안 했다. 36이나 48, 뭐 이런 걸로 후리치기 안 했고, 52 넣어줬고, 60 넣어줬고, 그죠? 그래도 배터리도 얘가 카운터가 20부터 시작하니까, 20A부터 시작하니까, 너돈좀 내고 탈 사람 타라. 이런 식입니다. 돈좀 내고 탈 사람 타라. 그런 식으로 제품을 각구를 잡아서 만든 겁니다. 영진아지였습니다.